그러니까 활동의 제한이 아주 크죠. 허리 통증 탓에 똑바로 서기도 힘들다. 여기 팔을 기대든가 여기 기대야 돼. 서지네. 허리, 팔, 다리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은 무릎. 지금 현재도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이쪽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는 이제 퇴행성인 줄 알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게 아파서. 근데 이제 수술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퇴행성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눈마취스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에 퍼진 염증 탓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역.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약을 아무래도 세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당뇨, 고지혈증, 간 기능 이상 그런 게 다 올 수도 있어요. 약을 저만큼 먹는데 간이 안 아프기도 힘들겠어요. 네. 하루에 꼭 먹어야 하는 약 종류만 무려 14가지. 누마치스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간장약도 먹고 내분비 약도 먹고 이게 또 뭘 이게 그 경동맥 약도 먹고 먹는 약이 많아요. 많은 약을 먹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하나도 먹게 안 돼. 한 번은 또 간이 간 수치가 보통 사람이 30인데 1110에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입원했었던 거예요. 작년에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 수치가 왜 올라간 거예요? 이 약 때문에 그렇대요. 의사들이 그 말을 해요. 약물 때문에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구나. 약물 쓴 간이야.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서 이제 약을 해독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가림이 오는 거죠. 통증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병원을 찾는 그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오랫동안 진통소염제나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만성적인 위염이나 위궤양, 그리고 이제 피부 증상이나 골다공증 같은 부수적인 증상들도 같이 앓고 계신 상황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일상이 파괴될 줄 몰랐다는데. 건강했어요. 류머티즘 걸리기 전에는 병원에도 잘 안 갔어요. 왜 걸린 것 같으세요? 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질환,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모든 질병들이 장이 세면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장 건강을 다스리는 박민수 전문의와 상처난 피부에 병원을 바르듯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전신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음식을 처방하는 이기호 주치의와 함께 전신을 위협하는 장 누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치매와 류머티스성 관절염의 뇌경색까지 이 세 가지가 정말 너무나 다른 병인데 이거의 원인이 한 가지, 이 장의 누수라는 거라니까 저는 그게 되게 믿기지가 않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싶어요. 우리 몸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온 게 이제 장을 통과하면서 변으로 나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고 있는 1차 성벽, 그러니까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세포에 손상을 받고 장세포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은 나쁜 균, 그 다음에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 그 다음에 안 좋은 염증성 물질, 이런 것들이 변으로 나가다 말고 모두 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장이 샌다.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물질이 네. 뭐 여기에 이제 안 좋은 독소나 염증성 물질, 세균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변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줄줄줄줄 새면 저게 다 몸 안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온몸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이 세면 그쪽으로 이제 각종 독소들이나 세균, 바이러스 다 빠지면서 혈관 쪽을 먼저 공격하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고 소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이렇게 쭈글쭈글하면서 우리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돌기처럼 뇌를 굉장히 많이 닮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2의 뇌라고도 하죠. 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의 총 집결체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이 장이 세면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